시청자들이 좀 이해하시기 좋게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직문직답으로 좀 질문을 좀 다시 좀 드리자면 3만 달러면은 보통 우리가 자녀 둘 있다 치고 예. 시청자들 입장에서 우리 가족이 4명이에요. 예. 그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라니까 예. 곱하기 4 하면은 예. 12만 달러. 예. 그럼 우리는 평균적으로 1억 한 3천 정도 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예. 저기 보시지만 연평균 소득이 저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서 3만 달러 중에 정부목 빼고 기업 빼고 실제로 내가 우리 가게만 따지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반토막 한 6만 달러 정도 4인 가족이라면 그런데 실제로는 4천만 원대라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엔 돈이는 없는 건 맞네요. 나라는 잘 살고 기업은 돈이 넘쳐 흐르는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는 세상 이게 지금 저 수치가 주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그 비율이 예. 외환위기 전만 해도 1996년만 해도 한 66.4% 정도를 차지했어요. 근데 떨어지고 2017년 있군요. 통계를 보면은 56%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있다.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예.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경제 성장하고 1인당 국민 소득은 뭐 3만 달러 이렇게 됐다고 예. 하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가계소득으로 체감하는 건 나는 아닌데 이런 예, 걸 이제 예. 괴리가 점점 커지는 예, 예. 거죠. 거기다 이제 두 가지를 더 더하면 네. 그 지금 말하는 3만 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했는데 안 팔린 재고. 네. 재고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고요. 안 팔린 게 그게 창고에 쌓여져 있는 모든 재고도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계산이 된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나 또는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국계 기업들이 벌어간 것들이 다 이 안에 우리 걸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아, 벌어서 먹튀하는 돈까지도 그렇지, 다 우리 걸로 계산이 우리 걸로 된다. 돼 있기 예. 때문에 당이 아까 우리 조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1년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GDP 중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져가는 게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나머지는 예. 정부 아니면 기업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3만 불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그 절반이 우리 거라고 보면 되는 절반만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득 국민소득 3만 달러라고 하지만 15,000달러다라고 계산을 하면 계산이 답이 딱 나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보면 15,000달러 곱하기 4. 그 정도면 딱 내가 갖고 있는 평균치하고 얼추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 부분의 소득이 점점 비중이 줄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단군 할아버지가 이 조선반도에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로 제일 큰 변화는 6.25 동란이었고 6.25 동란 이후에 제일 큰 변화는 마마호 한 번 더 무섭다는 IMF였다. IMF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와 기업은 커지고 가계소득은 줄고 비중이 줄고 있다. 이 말씀들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용곤 위원장님, 노동운동 평생 하셨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하셨으니까 노동자 입장에서의 국민소득 매우 민감하게 연구하시고 지금도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제 사실은 3만 불이면 대체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만 불이 이제 94년도고 2만 불이 이제 2006년도에 2만 불이었고 그리고 이제 12년 만에 3만 불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94년도에 만 달러를 돌파를 했으면은 94년도면은 노무현 정부 때죠. 아니 94년도니까 김영삼 정부 YS 정부 때 죄송합니다. YS 정부 때 했고 예. 그랬다가 IMF 맞고 한번 확 꼬꾸라졌다가 예. 다시 왔는데 다시 와서 2006년도 2005년 2006년 예.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예. 그때 2만 달러 돌파했고 예. 그리고 이제 3만 불 왔고 사실은 3만 불 오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그렇죠. 그런 예, 가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63년생인데 그때 100불 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만 불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된 이제 고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 구조와 관련된 고민이 하나 있고 사실은 이제 아까 신 교수님이 이제 기업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했는데 초기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전쟁 이후에 사실은 기술과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사실 한국 경제를 읽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독일의 강부나 간호사로 갔다 오고 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해서 거기서 또 외자를 갖다 유치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출 초기에 수출 자유 지역에 제조업의 현장에서 공돌이 공순이 소리 들으면서 네, 한국 예. 경제를 일깨워온 것도 사실 노동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3만 불이 됐는데도 기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는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도 대단히 양극화되어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고. 양극화가 되어 네. 있다. 그다음 경제 구조로 네, 보면 네. 수출 대기업에 포함되느냐, 그 그룹에. 그렇지 않고 그냥 영세 자영업자나 이렇게 가 있냐에 따라서 또 돼 있는 이 분단된 경제 구조.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전체 파이는 커졌지만 노동자들의 소득, 가계가 가져가는 소득이 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과 관련된 고민들을 새롭게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관련된 것이 이제 4만 불 시대를 갈 수 있는지 네. 말자 관련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져 있고 임금격차, 소득격차 이 큰 구조 속에서의 4만 불은 가기도 쉽지 않고 가도 위험한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예, 예, 예.